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판튀기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7년 만에 농심배 최고 연승 기록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5연승으로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데요. 지금까지 농심배 18년 역사상 6연승은 없었습니다. 네. 뭐 5연승은 이창호 구단도 있었고 강도현 구단도 있었는데 이번에 판튀기 선수가 타이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네. 그 신기록에 도전하는 기세가 참 무섭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 주자로 네 번째 주자로 김지석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요. 오늘은 꼭 승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농심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농심이 협찬합니다. 한중일 국가대항단체전. 우승 상금은 5억 원입니다. 네, 농심배 이 상금 특성이 참 재밌는데요. 준우승은 한 푼도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더 선수들이 우승에 목말라 있고요. 특히 최근 3년 연속 중국에 우승컵을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 선수들이 좀 정신력으로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연승 상금도 꽤 크죠. 네, 지금 판튀기 선수가 3연승 이후에 1승씩 할 때마다 1천만 원씩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농심을 위해서라도 김지석 네. 선수가 꼭 이 연승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한중일 바둑 삼국지. 현재 중국은 모든 선수들이 생존해 있고요. 한국과 일본 두 명의 선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최강의 진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세돌, 이동훈, 강동인 선수가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패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박정원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 선수들이 좀 아쉬운 결과를 낳긴 했지만 그래도 김지석 선수와 본인이 한 3연승씩 한다면 우승할 수 있는 만큼 그 김지석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어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지석 선수가 또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각오를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꼭 판튀기 선수의 연승을 막아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2차전 세 번째 대국은 한중전입니다. 아, 일단 판튀기 선수가 조금 무서운 게 최근 이 농심배 바둑 내용을 보면 정말 잘 두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연승도 대단하지만 그 대국 내용이 더욱더 대단합니다. 강동인 선수와의 대국도 그랬고 또 어제 있었던 일본의 고노린 선수와의 대국도 그랬고 그 대국 내용에 있어서 상대에게 이렇다 할 찬스를 내주지 않고 계속 완승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 판튀기 선수의 장점은 중반 이 반면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석 선수도 중반전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니만큼 오늘은 멋진 내용으로 승리하리라 기대합니다. 네, 또 국가대표팀이 농심배를 함께 갔기 때문에 판튀기 선수를 막기 위한 연구를 해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중전 김지석 구단 대 판튀기 구단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부산에서 펼쳐지는 농심배. 자, 오늘 2차전 세 번째 대국 시작합니다. 강동윤 선수가 대국했던 같은 대국장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농심배 2차전은 대부분 이 부산의 농심 호텔에서 펼쳐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곳에서 이 한국 선수들의 좋은 기억도 많습니다. 네, 생각 시간은 각자 한 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네, 김지석 선수의 흑번인데요. 사실 김지석 선수가 흑백 어느 것을 이게 가리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아닙니다만 판튀기 선수가 최근에 100번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돌갈이 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실리를 정말 탐하던데요. 네. 판튀기 선수가 이동훈 선수와의 대국 내용도 그랬고 또 강동윤, 고노린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이제 100번으로 선실리 후타게 작전으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은 김지석 선수도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김지석 선수, 지금 사진은 머리가 좀 길지만 현재 깜짝 놀랄만한 헤어스타일로 변신을 했거든요. 네, 이 김지석 선수가 신예 기사 시절에 한번 삭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삭발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짧게 머리를 잘랐더라고요. 뭐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왠지 더 믿음이 갑니다. 좀 즉흥적으로 부산에서 이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바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 오늘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왔네요. 김지석 구단. 네, 지금 이 포석은 김지석 선수가 흑번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포석 중 하나입니다. 이곳을 걸칠 때 이렇게 두고
사실 이 포석은 다른 기사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김지석 선수가 사용할 때 약간의 이 차이가 있어요. 김지석 선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다른 대부분의 선수들이 여기를 받는 것과는 달리 김지석 선수는 이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손을 뺍니다. 네. 뭐 이곳을 굳힌다거나 혹은 이곳을 달린다거나 그리고 백이 이쪽을 두면 다가서서 전투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흥미롭습니다. 방금 그림은 김지석 9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 같은데요. 네. 자, 그동안 김지석 선수와 판팅희 선수 네 번의 전적이 있었습니다. 좀 상대 전적에서 열세이기는 한데요. 네. 김지석 선수가 1승 3패로 뒤쳐져 있죠. 우선 첫 만남부터 이 세계대회 예선 결승에서 중요한 시합이었는데 김지석 선수가 패했고요. 네. 그 이후에 초상 부동산배에서 3년 연속 만났는데 김지석 선수가 그 대회에서는 1승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만남을 보면 큰 경기에서 만났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두 선수가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세계대회 결승이나 준결승에서도 한 번쯤 만나봤음직한데 그런 만남은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대국이 지금까지 만남 중에 가장 큰 승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2년 8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김지석 선수가 제 생각에는 이 기풍적으로 봤을 때는 판팅희 구단 같은 이 단단한 스타일을 조금 껄끄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그 만남이 김지석 구단이 세계대회 우승 전의 기록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김지석 구단 하면 또 한번 기세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이 강인한 기풍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농심배 같은 연승전에서는 이 김지석 구단이 기세를 한번 타면 정말 어떤 반전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대국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백의 한 칸은 사실 몇 가지 이제 다른 길도 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를 한 칸 띄는 변화인데요. 이곳을 한 칸 띄는 수는 받지 않았을 때 이곳을 두고 밀고 이렇게 끊어서 흙의 모양을 누르고 이 두 점을 압박하는 이런 식의 이제 선수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이쪽으로 어깨를 짚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러고 이쪽을 다가서는 이런 바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통 백이 한 칸을 뛴다면 흙도 지금 상황에서는 위로 밀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을 다가서고 네. 여러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만 보통은 하나 교환을 해둔 채 이쪽으로 다가서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맛을 좀 남겨두는 건가요? 네, 이쪽은 뭐 이쪽으로 단수 치는 맛, 이곳을 달려서 뭐 이쪽을 치받을 수도 있고 틀어 막고 받을 때 이쪽을 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뒷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판팅희 구단은 사실 이 한 칸 띄어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풍으로 봤을 때는 더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두기보다는 좀 단단하게 자신의 형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심배 올해를 제외하고 17번이 진행되는 동안 5연승의 기록을 5명의 선수가 올렸었거든요. 네. 판팅희 선수가 6번째 기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연승은 많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이창호 구단의 상하이 대첩 아니겠습니까? 네. 주장으로 나와서 5연승으로 드라마틱한 역전 우승을 했던 그 대회가 가장 뇌리에 남고 뭐 강동현 선수의 연승도 뇌리에 남고요. 지금까지 보면 뭐 셰어 선수라던가 뭐 박영훈 선수 이렇게 좀 농심에서 강했던 선수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김지석 선수도 11회 대회 때 3연승, 또 13회 대회 때 4연승을 올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11회, 13회 모두 중국의 셰어 선수에게 그 연승이 막혔었는데요. 김지석 선수도 농심배에서 그런 좋은 기억이 많았던 선수이니만큼
오늘 대국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해보면서 좀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김지석 구단이 이 농심벨 선수로 선발이 되기 위해서 모두 예선전을 거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이 와일드카드 지명되는 선수들을 보면 이창호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세돌 선수가 이제 와일드카드로 뽑혔고 김지석 선수는 단 한 차례도 와일드카드로 뽑힌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 험난한 예선을 통과해서 약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늘 선발이 됐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동안 예선 기록까지 포함을 한다면 82판을 두서요. 69승 1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본선에서는 9승 5패입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살짝 아쉬움도 있어요. 지난 15회 대회와 16회 대회에서는 1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역시 결정사항 위원이 네. 예상했던 대로 손을 돌립니다. 이것은 뭐 김지석 구단이 공식 시합에서도 많이 두고 또 국가대표팀 연습에서도 많이 두고 뭐 김지석 선수 주위에서 이 선수의 바둑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손빼기였습니다. 그리고 판팅이 구단도 지금 김지석 선수가 손뺄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높게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을 날일자로 두는 것과 높게 두는 수의 차이는 다음에 이곳을 붙여서 늘 때 이곳을 협공하고 싸울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 있는 것이 낫죠. 아마 판팅의 구단도 김지석 구단의 바둑을 보고 연구를 했을 텐데요. 네. 이곳이 날일자로 있을 때 김지석 선수가 바둑 리그에서 류수항 선수인가요? 그 흑번으로 대국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리가 된 적은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제 다가서고 이 부분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공식 시합에서 김지석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포석이니만큼 판팅이 구단도 어느 정도 연구가 돼서 이 한 칸 높은 구침으로 받았습니다. 방금과 같이 진행이 됐을 때는 분명 한 칸 높은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랑곳하지 않고 늘었고요. 국가대표실에서 이 형태에 대해서 김지석 구단이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과 연구하는 것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형태에 대한 그 이해는 판팅이 선수보다는 김지석 선수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이 포석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백이 나쁜 수를 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이 포석에서 좀 희망적입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초반의 신수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이 포석만큼은 그래도 김지석 선수가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김지석 선수가 가장 많이 실전 대국을 했고 네. 그런 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구를 하더라도 실전에서 사용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 차이가 큰가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연구할 때에는 뭐 호불호가 갈려서 이 형태는 흙이 좋다, 백이 좋다 결론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 실전에서 그 형태로 대국을 해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네. 그 이후로 잘못 두지 않았는데도 뭔가 국면 운영이 어렵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느낌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전 대국을 많이 치는 것이 유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곳을 백이 한 칸 띄었을 때에는 제가 흑이라면 하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쪽을 다가섰을 때 아무래도 날일자보다는 한 칸이 백이 손해죠. 그리고 싸움을 할 때에는 한 칸이 득이니까 그런 네. 면에서는 보통의 기사들이라면 여기를 한 칸으로 두었을 때는 하변을 받고 날일자로 두었을 때에는 이제 실전처럼 손을 빼는 그런 것이 좀 길이에 맞지 않나 싶은데 어느 정도 기풍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겠죠. 시원시원하게 행마합니다. 그곳을 두고 나니까 한 번 더 흙이 이런 곳을 덮어 씌운다면 백의 형태는 좀 갑갑합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백은 이쪽으로 한 칸 뛸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한 칸 뛸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합니다. 다가선 게 아니기 때문에 좌하 부근에 있어서는 흙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두진 않겠습니다만 이쪽으로 한 칸 뛰어서
안정을 갖추는 것은 남아있죠. 이제 그런 만큼 좀 여유 있게 행마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흙도 한 번 더 백이 이곳이나 이곳으로 덮어 씌우면 이 두 점이 갑갑하니까 두 점을 좀 탈출을 시키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흙으로 이런 포석은 좀 저는 피하고 싶은데 김지석 구단은 워낙 또 힘으로 이런 열붐을 잘 커버하는 선수이니까 한번 믿어봅니다. 지금처럼 진행이 됐을 때에도 백돌이 이곳이 날일자라면 이곳 날일자를 가거나 혹은 실전처럼 두 칸을 띄어도 형태가 좀 더 낫죠.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이곳 싸움에 있어서는 백의 한 칸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 백의 한 수는 이수 아니면 이수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바둑 좀 미뤄 짐작해 본다면 저는 왠지 좌변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판팅이 선수가 먼저 이제 선실리 쪽을 차지하고 상대로 하여금 공격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좌변 갈 때 왜 두 칸이 아니고 한 칸밖에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흑돌에 대한 압박을 좀 겸하고 있어서 이 두 칸은 오히려 이곳에 약점만 남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곳에 어떤 모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흑돌에 대한 좀 압박이나 공격을 엿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침입이 두려워서 두 칸을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흑돌이 안정이 된다면 오히려 이곳에 있는 것이 이 두 칸에 대한 급소 형태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곳을 붙이고 끝낸다거나 오히려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은 둔다면 한 칸이 맞습니다. 좌우 어느 쪽 한 칸을 뛸지. 이쪽에 한 칸도 굉장히 좋은 자리인 이유는 네. 이 두 칸 사이도 굉장히 얇거든요. 항상 백이 이곳을 붙이거나 이곳을 붙였을 때 끊어지는 뒷맛도 있고 또는 백이 이런 곳을 어깨 짓는다든지 해서 뭔가 이쪽 부분을 진출하면 결국은 이 흑돌도 두터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도 흑이 씌우는 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으로 한 칸을 띕니다. 김지석 구단의 또 전투가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판팅이 구단이 워낙 또 단단하게 형태를 구축하는 선수다 보니까 지금의 한 칸 놓치기 싫은 요점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흑도 좌변 날일자 정도 가볼 수 있을까요? 날일자가 갈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네. 이제 백이 이런 곳을 이렇게 끊으러 왔을 때 그때 수익기를 좀 자세히 해봐야겠죠. 만약 끊기는 자리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쪽 부분을 간다면 아, 갑니다. 갔어요? 네, 역시 김지석 선수답습니다. 여기서 판팅이 구단은 이쪽 부근을 당장 끊으러 오는 것과 이 부근을 뭔가 빠져나오면서 네. 이 흑돌을 압박하는 것 두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일단은 두고 있는 곳은 좌측이기 때문에 먼저 이곳을 끊는 것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김지석 구단 과감합니다. 자, 기세 좋게 날일자로 두어갔습니다. 역시 자주 두어본 포석답게 시간별로 들이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끊어가는 수를 좀 노려본다면 한 칸으로 붙이는 수, 입구자로 붙이는 수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일까요? 둘 다 모양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결국은 어느 쪽을 붙이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제 김지석 구단이 이런 식으로 백이 좀 노골적으로 끊으러 온다면 다 끊어지더라도 뭐 이런 곳에 단점을 노리면서 충분히 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흑이 이렇게 들여다와서 좌우를 맛보기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백의 형태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두 점은 포기를 하더라도 귀와 이쪽 부분에 이제 세력을 쌓고 충분히 둘 수 있다는 것이 흑의 생각입니다. 모양으로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으로 갈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워낙 이 끊으러 가는 자세가 백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도 확실하게 하변을 제압할 수 있다면 실리로는 꽤 크거든요. 결국은 귀 쪽에서 흙이 뭔가를 해올 때 네. 그때 어느 정도로 방어해낼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좀 판단해보는 시간일 겁니다. 붙여가는군요. 일단 붙였어요. 흙은 이쪽을 젖히거나 혹은 지금 타이밍에 삼삼을 한번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네. 삼삼을 들어갈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도 지금 이쪽을 째 나가는 것이 좀 변화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좀 드려야 할 거라고 봤는데요. 네, 때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판팅 구단이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에는 흙이 이곳 날일자까지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김지석 구단이 이쪽을 오니까 판팅 구단도 기세로 당장 이곳을 끊으러 갑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쪽을 둘 때 그냥 이쪽을 끊기에는 백이 좀 모양이 사납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 단수 치고 이렇게 따낸 다음에 이곳 단수를 칠 수밖에 없을 때 네. 이런 부분을 끼워가면요. 틀어 막으면 끊으면서 양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백이 좀 곤란하죠. 결국 이곳을 둘 때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치받는 것도 하책입니다. 여기를 찝어서 한 점을 잡는 것이 언제든 남아있기 때문에 백은 이런 형태로 끊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곳을 꽉 이어서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것과 모양은 안 좋지만 호구를 치고 이렇게 끊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곳을 가만히 꽉 이어서 둔다면 흙도 이런 자리를 먼저 들여다보고 약간 방비를 하고 나서 이쪽을 잇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젖혀도 이쪽을 틀어막는다면 이것은 백이 당장 그렇게 강렬하게 끊어가는 느낌은 아니죠. 우하 쪽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결국 이 두 칸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백이 이곳을 끊지 못한다면 이 부분만 놓고 보면요.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이은 것은 너무나도 대악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좀 견디면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흙은 어떻게 보면 보기가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 이후의 변화를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은 참 어렵습니다. 돌이 맞붙었을 때는 한 치의 오차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젖히거나 삼삼을 들어가거나 그런데 만약에 삼삼 물어봤을 때 백이 뒤로 받으면요? 이쪽을요? 네. 그럼 이제 젖히고 받을 때 이쪽을 막고 그 교환이 됐을 때 또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좀 봐야 합니다. 일단은 당장 그렇게까지 득인지는 좀 의문이긴 하네요. 안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 젖힌 수로 인해서 이쪽 호구 모양이 듣는 순간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은 워낙 백돌이 단단하게 끊고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네요. 네. 일단 그래서 일감은 여길 젖히고 싶습니다. 시간 사용이 상당히 많네요. 한번 볼까요? 이쪽을 두면 호구 치고 끊어갔을 때 네. 여기서 백도 두 가지는 있습니다. 이쪽을 단수 치는 것과 아예 크게 단수 치고 이 부분의 단점을 지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지키는 모양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지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지켰을 때 네. 이 부분의 흙이 끊으러 가서 뭔가를 하지 못하면 안쪽에서는 좀 궁색하죠. 백도 맛이 좀 나빠 보이기는 한데요. 이곳을 끊고
이제 계속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면 쭉 나와서 네. 이변하는 흙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아, 흙이 곤란한가요? 네, 이 부분은 뭔가 좀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흙돌이 잡히는 순간 이 4점도 거의 잡혀 있는 돌이라고 봐야겠죠. 백이 먼저 가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형태에서 끝까지 뭔가를 하기가 결국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텐데요. 이쪽 끊는 단점과 뭐 이쪽 다가서는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흙이 이렇게까지 두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럼 막상 백이 해온다면 흙 입장에서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단수 치고 네. 일단 여기서 백이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좀 어려워요. 항상 이곳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없다고 봐도 뭐 이런 자리가 정수이긴 한데요. 나중에 이쪽에서 단수 치고 뭐 삼삼 맛을 노린다거나 흙이 살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을 두고 그래도 당장 아무런 수가 없다면 백이 이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먼저 단수를 치면 그때는 백이 나가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나간다면 이쪽으로 이어서 이건 아까랑은 좀 뚫어가는 자세가 차이가 좀 나는데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있는다면 네, 이것도 흙이 꼭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 먼저 삼삼 들어갑니다. 일단 백이 이곳을 늘거나 혹은 이곳을 빈 삼각으로 두었을 때에는 이곳을 들여다보고 좌측으로 뚫어가는 그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뒤로 막아둔다면 젖혔을 때 당장의 수단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한 점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나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네. 돌파를 당했을 때는 귀에서는 어느 정도 득을 받습니다. 근데 이 돌파하는 자세도 워낙 좋아서 이건 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까 하변에 들여다보는 자리 하나 되어 있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쪽을요? 네. 이쪽에 교환이 되어 있다고 해도 여기를 틀어막고 끝까지 여기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단수를 치고 지금 이쪽을 이었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형태 같지는 않아요. 찝어서 줄 수가 있군요. 네, 어차피 좀 끊어지는 형태죠. 이 형태는 흙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위아래 다 선수는 안 될까요? 들여다보는 자리. 근데 또 타이밍이 문제죠. 이런 장면에서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백은 뭐 이런 식으로 늘고 혹은 젖히거나 반발을 하니까 들여다볼 타이밍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백이 뭐 이런 자리는 최소 선수니까요. 그리고 당장 붙여가는 것도 있고 이쪽 붙임도 있고 이 자리까지 들여다봐서 백이 받아준다고 믿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판탱이 구단의 다음 수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백은 두 가지 선택으로 보여요. 이쪽을 빈 삼각을 하고 흙이 이렇게 끊었을 때 이 수익기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 상황에서 흙은 이제 단수 치고 막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막고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될지 판단은 좀 잘 서지 않네요. 이건 막으면 끊어가서 아 먼저 끊는군요.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안 되죠. 그럼 이어서까지 버틸 수도 있겠어요. 대신에 있는다면 뭐 예를 든다면 흙이 이런 자리를 붙여서 젖히는 것과 이쪽 들여다보고 돌파를 같이 맛보기로 한다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수법은 남게 됩니다. 일단 이쪽을 막는 것이 뒷맛으로 봤을 때는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내려섭니까? 내려섰다는 것은
들여다보면 이쪽을 잇고 이렇게 끊겠다는 것 같네요. 이쪽 부근에서는 백의 자세가 그다지 좋진 않지만 이 교환 자체가 워낙 악수다. 이것이 판팅이 구단의 생각 같습니다. 바깥으로 젖혀서 둔다면요? 이때는 이 교환이 있다면 백이 네.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야말로 이곳을 두고 바깥쪽으로 단수치고 이 부근을 받는다면 네. 이제는 이렇게 막아서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맛은 나쁘네요. 최소한 이렇게 받는다고 쳐도 당장 이 교환을 할 이유가 없는데 미리 교환을 시킨 것이니까 이 부근에는 뭐 대악수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래도 젖혀갑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쪽을 들여다보는 변화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곳은 끊었을 때 흑이 양쪽을 모두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형태였고 이 교환이 워낙 대악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호구 쳤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진행으로 네. 가는군요. 강하게 막아갑니다. 단수를 아래로 칩니까? 왜 바깥으로 안 쳤죠? 바깥쪽으로 친다면 혹시 들여다보는 것이 싫었을까요? 이으면요? 이쪽을요? 이쪽을 이으면 이제 끊어서 서로 빵따냄을 하고 이제 연결하는 그런 진행이 되겠죠. 네, 반대쪽을 이으면 그때는 이쪽을 나와 끊어서 뭐 이쪽으로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가 난 건가요? 네, 이것은 이곳 나갔을 때 이 백 네 점을 잡는 것과 네. 이쪽 끊는 것이 맞보기가 되어서 백이 좀 곤란한 형태였죠. 먼저 들여다보는 수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서로 빵따냄을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그림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이 흑도를 제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흑도 귀에 맛을 남겨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형태가 맨 처음에 이제 이쪽 붙이는 수를 연구했을 때 나왔던 형태가 비슷하죠. 네. 딱 이 교환만 없이 그런 결론인데요. 모양은 백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판팅이 구단도 하변에 흑 두 점을 잡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한눈에 봐서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진행이네요. 좀 더 치열한 수에 대한 시간을 들였을 법도 한데 판팅이 구단은 알기 쉽게 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이라는 건가요? 일단 뭐 다른 길이 크게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백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버틴다면 이 수로 이쪽을 막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전체를 끊으러 가는 변화였는데 실전은 그렇게까지 두진 않았습니다. 귀 부근에서는 그냥 꽉 이어서 받는 것보다는 아래로 빠져서 받는 편이 더 나은 건가요? 일단 이쪽을 들여다보는 진행이 됐을 때 아까 좀 차이가 있었죠.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쪽을 이렇게 받았다면 들여다보고 네. 이쪽을 끊어서 백이 재차 끊는 그런 변화가 되었을 때 백돌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곳에 있는 것이 이 흑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훨씬 이득이니까 네. 그 변화를 대비해서 이쪽을 내려섰을 겁니다. 좌에서 서로 만족하는 그림이 됐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입니다. 5연승 중인 판팅이 구단을 막아내기 위해 한국의 김지석 구단이 출전을 했는데요. 네, 일단 귀 쪽에서부터 맛을 노려갑니다. 그쪽 부근에 어느 정도의 활용 수단이 남아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까지 수가 나는지
그것이 지금의 유불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겠죠. 화끈하게 서로 바꿔치기가 됐는데 박정상 해설위원은 어느 쪽이 좀 더 나아 보이세요? 저는 그 백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기풍과도 무관하지 않아서 좀 확신이 서진 않습니다. 애초부터 이쪽 양쪽이 좀 흙이 열보 보이는 이런 형태는 저는 흙일 때 차마 이렇게 포석을 짤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만족스럽지 네. 않으셨던 거군요. 네, 김지석 구단은 평소에 포석을 짤 때 보면 좀 선이 굵다고 해야 할까요? 좀 시원시원하게 두는 면이 있습니다. 바둑이 유해졌다라는 평가도 받기는 하던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그런 면은 있죠. 예전에 워낙 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식하게 싸움만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뭐 본인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초 스타일이었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때에 비해서는 좀 유해졌죠. 실리에도 좀 더 민감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런데 초반 이 모양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좀 상대에게 이렇게까지 큰 모양을 줄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시원시원하게 줄 때도 있고 확실히 다른 이 인류 기사들과 비교를 해봐도 좀 그것이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것인지 네. 뭐 확실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좀 선이 굵어요. 삭발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대국이거든요. 네.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바둑 스타일도 좀 달라지나요? 그렇진 않겠죠. 뭐 어느 한순간에 바둑 스타일이 바뀌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좀 마음가짐이라던가 그런 면에서는 각오가 단단히 서고 대국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수차례 삭발을 해봤기 때문에 네.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삭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네. 좀 부담스러워서 바둑적으로 오히려 더 안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삭발을 했던 것이 2007년인데요. 그때 제가 세계대 우승을 2006년에 하고 나서 좀 제 자신이 어느 순간 좀 나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삭발을 했었고요. 네. 뭐 보통 보면 삭발하는 기사들은 좀 성적이 안 좋거나 혹은 약간 좀 바둑에 대한 어떤 심정적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삭발을 많이 하죠. 얼마 전에 윤준상 구단이 이 바둑 리그에서 최정 선수에게 패한 다음 삭발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할 계획이었었다고 하긴 하던데요. 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맞물려서 좀 큰 화제를 낳았었죠. 네, 판티니 구단이 강하게 막았습니다. 백이 이곳을 이어준다면 끈 안에서 사는 것도 있고 혹은 이렇게 날일자를 두고 끊을 때 이렇게 벌리는 정도로 하변은 내주었지만 이 부근에서 흙이 모양을 잡는 그런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뭐 판티니 구단이 그 정도도 지금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젖힌다면 안에서 사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계속 틀어막아도 있는다면 백이 끝까지 잡으러 오기 위해서는 이런 곳을 찌르고 붙여야 되는데 여기를 끊었을 때 늘어야 되고 이곳을 찌르면 이렇게 둬야 합니다. 이건 모양이 너무 백이 안 좋죠. 여기를 막아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잡으러 와야 하기 때문에 단번에 이쪽을 끊으면 수가 났습니다. 계속 잡으러 갈 수는 없겠고요. 네. 젖혔을 때 안에서 살려준다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귀에서는 흙이 어느 정도 집으로 이득을 보고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가장 깔끔한 변화는 뭐 이런 장면에서 이곳을 찌르고 다 결정을 짓고 나서 이 형태에서 손 빼서 다른 곳을 두는 뭐 이곳을 둔다거나 그래서 이쪽 부근을 좀 노리는 그런 진행이 예측이 됩니다. 이 부근도 흙이 먼저 한 칸을 뛴다면 혹은 이렇게 마늘모로 두거나 한다면 네. 열벗던 흙돌이 이쪽을 꽉 틀어막으면서 오히려 우변의 발전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백은 주변의 두터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근의 흙돌을 좀 괴롭히고 싶은 기분은 듭니다. 또 반대로 김지석 구단의 입장에서는 백이 이쪽이 완벽하게 이제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거나 이제 날일자로 안에서 뭔가
이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좀 편한 기분은 들죠. 좀 더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쪽을 이을 거라면 저는 이 교환이 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교환 없이 가만히 이었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것이 싫었다는 뜻인데 이렇게 다 넘어가는 형태가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백이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내려서서 이쪽을 한 칸 띄어서 두더라도 귀는 다시 한번 가위수를 해야 되고 혹은 이곳을 밀 때 이쪽을 찔러도 막는다면 하나 끊어두고 이렇게 젖힌다면 완벽하게 돌파가 되고요. 네. 어차피 실전처럼 여기를 이어도 흙이 마늘모로 둘 수밖에 없다면 백은 이 찝는 교환은 손해입니다. 왜 손해가 되는 거죠?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마늘모로 나가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교환이 되어 있을 때에는 여기를 빈 상황으로 나가면 흙이 여기를 다 틀어막고도 네, 안에서 살아있는데요. 네. 이렇게 두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다면 못 살아있네요? 네, 그때는 조금 형태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 백돌이 없죠? 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젖혀간다면 틀어막고 뭐 이런 식의 자세는 나올 텐데 취중 가고 여기를 날짜를 가면 받을 때 여기를 끊어서 잡을 수 있으니까 사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 부분을 돌파해 나올 때에는 이 찝는 교환은 좀 손해입니다. 하변에 백이 두 점을 쟁취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흙은 이쪽에 어느 정도의 벽을 얻었고 귀에서 살았고요. 또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까지도 판팅이 선수는 정말 기풍이 한결같네요. 자신의 집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지켜두고 상대에게는 항상 발전성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깎아가면서 타개하고 그러면서 승리로 이끄는 그런 패턴에 굉장히 익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의 이 흐름이 아주 흥미로운 것은 판팅이 구단은 그런 식으로 상대의 어떤 미지수 영역을 깎아가는 데 굉장히 능한 선수이고 또 김지석 선수는 그런 부분을 부풀리는 데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국은 대국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제압을 해두나요? 두어지기 전에는 잘 보이진 않았었는데 두어지고 보니까 굉장히 두터운 자리네요. 또 그 수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팅이 구단의 집 모양을 더 이상 깎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졌습니다. 좀 공격적 성향의 기사라면 이 부분에 대한 이 공격을 노리기 위해서 이쪽 어깨 직권하는 수를 선택을 했을 텐데 네. 일단 자신의 형태를 완벽히 구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풀어가는 판팅이 선수의 기풍에는 저수가 더 정확한 것 같네요. 이제 흙도 우변 지키면 되나요? 일단 이 부분을 좀 단단하게 막아두고 싶습니다. 지금 흙이 둘 수 있는 자리가 이 부근 말고 다른 곳을 살펴본다면 뭐 이곳 정도거든요. 삼삼을 들어가요.
예전에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젖히고 날일자로 두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 이제 백이 맞고 이렇게 나와 끊는 싸움이 흑이 가능하다면 3-3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은 이쪽 부근에 흑돌도 있고 또 이 부근에 흑의 벽도 있으니까 흑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럼 백도 뒤로 넘겨줘야 하나요? 백은 그래서 넘겨주거나 혹은 아까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상황에서 위쪽을 누르고 여기를 호구 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곳을 젖히고 늘고 백은 이곳을 벌리는 것까지가 어느 정도 정석화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큰 곳이 있다면 이 장면에서 백이 그곳을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자세가 네. 애초에 그냥 날일자로 달리는 것보다는 좀 좋다는 평가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을 나와 끊는 싸움이 가능할 때에는 3-3 들어가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래도 상변 부근의 흙 모양이 좋은데 저는 한 칸 뛰는 것도 예상을 해봤었거든요. 이쪽이요? 아 역시 이쪽 가네요. 네, 일감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한 칸 뛰어서 이 부근의 모양을 키우는 것과 네. 이쪽을 한 칸 뛰어서 모양을 키우는 것. 둘 다 모양을 키우는 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가능은 그런데 한 수인가요? 이 수는 또 방어도 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는 모양만 키운다면 이 수는 모양을 키우면서 자신의 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확실히 이 자리가 더 좋은 느낌은 들죠. 그래도 제가 백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이 수로는 이쪽 부근을 두었을 텐데 역시 판팅이 부담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초반인데 하변 부근에 돌이 투자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판팅이 선수의 기풍은 사실 이곳이거든요. 네. 여기를 둔다면 진짜 지금까지 뭐 강동윤 선수 혹은 이동훈 선수, 어제 고노린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풍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도 지금 흙 모양은 정말 넓어 보이기는 한데요. 굉장히 넓어서 삭감을 먼저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흙이 먼저 돋다고 해서 바로 확정가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형태를 완벽하게 집 모양을 구축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흙이 한 번 더 모양을 넓힌다면 그때 들어갔을 때 타겟만 된다면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자리가 일감입니다. 판팅이 고단 오늘도 실리를 지켜두고 시작합니까? 만약 실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삭감으로 간다면 어디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머릿속으로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떠오른 자리가 없습니다. 네. 그나마 좀 떠올린다면 글쎄요. 흙의 모양이 워낙 좋아서 어떻게 삭감해야 할지 어렵네요. 그래서 더더욱 일단은 이곳을 두고 싶어요. 먼저 삭감을 갔을 때에는 삭감을 가더라도 어느 정도 흙집은 굳어지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흙이 먼저 선수를 뽑아서 이쪽 3-3을 들어오면 집으로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판팅의 구단도 지켜둡니다. 그 자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흙도 한 칸 뛰면요. 우변과 상변 다 둘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쪽 한 칸 뛸지 좀 의문입니다. 너무 모양이 넓어서 지금은 둔다면 이 부근의 모양을 키우는 것으로 좀 좁혀서 두고 싶은 기분도 들어요. 이쪽을 뛰든 혹은 뭐 이런 곳을 두든 어차피 백은 이 부근에 삭감을 들어온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의 전투에 있어서는 이곳보다는 이곳이 좀 유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까지 넓히는 것이 정수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중앙 감각에는 뭐 제가 너무나도 약점이 있어서 잘 떠오르진 않는데 보통 이런 곳에 툭 던져놓는 것은 최철한 구단이 굉장히 잘 두죠.
최철환 수가 그런 수 줄 때 별로 생각 없이 둔 수 같은데 막상 진행시켜 놓으면 다 읽어 놓고 둔 것 같아요. 네, 좀 깊이 있는 수 읽기를 많이 하는 선수죠. 뭐 감각적으로 떠오르는 형태들은 뭐 이런 곳이나 혹은 이런 곳, 네. 이런 부분이 떠오릅니다. 두 가지 정도네요. 보통은 이제 상대의 모양에 짚어가면서, 그러니까 상대도 불편하게 만들면서 내 모양을 키우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백돌이 약한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 그런 식의 작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일단 이 북은 어디를 두는 것이 유력하고 이쪽을 지킨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 좁히는군요. 네, 지금은 어차피 이쪽 모양을 넓혀도 백이 여기를 들어가기보다는 이쪽 부근을 삭감을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 한번 둬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자리에 점수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를 두어도 이런 곳은 이 사활과는 달리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조치훈 구단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은 중앙이 감각에 인간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인공지능에게 좀 물어보고 싶네요. 어디가 정답인지를. 진짜 이 형태 나오면 어디 택할까요? 예측이 안 됩니다. 희한한 자세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이쪽 어디일 것 같은데 뭐 어느 한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넓죠. 그래도 이쪽 아래쪽보다는 이 북은 어딘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김지석 구단의 다음 한 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이쪽 부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뭐 세 칸을 둔다면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곳을 지킨다면 안정적인데 이 전체 모양으로 봤을 때는 너무 위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감각적으로는 뭐 이런 곳이나 그런 쪽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그 한 칸 위는 너무 애매한가요? 이쪽을요? 네. 양쪽을 다 두겠다. 좀 욕심을 부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감각적으로는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풀이가 될 수도 있죠.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이 이 부분을 쳐들어오는 것과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이 아래쪽으로 뭔가를 해오는 것. 네. 이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를 두고 상대가 두면 그때 이 한 점을 공격하는 편이 좀 더 편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판팅이 선수는 약 50집을 확보하고 나서 결국은 상대의 모양에 삭감을 들어가는 벌써 50집이에요.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이 나죠. 50집이 뭐 안 돼도 약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이 8, 10. 한 28집 정도, 27, 8집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이곳이 한 10집 되고 이곳이 한 12, 13집 정도 되니까 약 네. 50집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흑의 좌하는 몇 집 정도 봐줘야 되는 거죠? 이쪽은 결국은 이제 백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붙여가는 것과 혹은 백이 이쪽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흑이 귀에서 사는 것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본다면 한 5집 정도 봐줄 수 있겠죠. 덤 조금 안 나오는 건가요? 네, 덤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럼 흑 모양 전체에서 50집을 조금 넘게 벌어들여야만 네. 집으로 맞는 형세가 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김지석 구단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아, 두 번째 자리로 가네요. 네. 후보에는 있었지만 네. 왠지 이쪽을 좀 더 유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단단하게 확실한 형태로 구축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백이 떠오르는 수가 뭐 이런 식으로 삭감을 가거나
혹은 이제 어깨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와요? 일단 이곳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것도 일리 있는 스타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정도 든다면 일감대로 삭감을 가는 것 같고, 그런데 판팅이 구단이 지금까지 이 삭감을 갈 때 보면 보통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깊이 푹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두지 감각적인 선택을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아예 우변 깊이 침입할 수도 있을까요? 뭐 깊이 침입한다면 일단 이쪽 부근을 어떻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적으로는 사실 이쪽은 들어가서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었을 때, 네. 이게 과연 백이 득을 본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을 깨고 나서 전체적으로는 흙의 모양은 더욱 거대해지니까요. 아니면 귀를 하나 붙여두고 반대편에 붙여서 타개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이곳이 좀 좁기 때문에 일단은 떠오르진 않는 거죠. 이곳이 한 발 흙이 이쪽에 있어서 네. 백이 여기까지 침입을 할 수가 있다면 그때는 이런 수법이 상용 수법이 되는데, 지금은 이곳을 교환을 하고 나서 두어도 한 칸 정도니까 뭔가 좀 백이 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김지석 구단도 백이 움직였을 때 거의 잡으러 가다시피 하는 그런 공격을 펼칠 겁니다. 귀에 붙이고 붙였을 때 그냥 잡는 방법도 있는 거군요. 저는 항상 빠져서도 썼네요. 이곳은 빠지는 것과 잡는 것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제 빠졌을 때에는 이곳을 선수로 당해서 네. 실리로 좀 중시해야 할 때는 빠지는 것이 낫고요. 이쪽을 공격할 때에는 그냥 잡아서 활용을 없애는 편이 낫죠. 어차피 지금 이쪽을 내려서나 한 점을 잡나 결국 백은 안쪽에서 살 수는 없고 중앙으로 탈출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굳이 백에게 이곳을 허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벌써 결정했나요? 일단 하나 물어보죠. 네. 저런 곳은 프로라면 한 번쯤 붙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귀에 붙이는 타이밍이요. 네. 괜히 잘못 맞췄다가 손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지금 붙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붙였을 때 흙이 이쪽으로 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그런데 흙돌이 여기 없을 때 이 교환을 시킨다면 악수인 이유가, 원래는 이곳 침입도 노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교환으로 인해서 침입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악수였고요. 지금은 흙이 두 칸을 딱 두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굳혀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느낌으로 하나 붙여두는 겁니다. 호구가 아니라 바깥으로 좀 지킬 때도 있던데요. 지금 상황은 그래도 이쪽이 좀 더 무난하죠. 보통 이제 흙이 받는다면 이수와 이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쪽을 지켜도 백이 이곳에서 함부로 깊이 들어올 수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둬서 괜히 이쪽 부근에 사는 뒷맛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흙이 이렇게 두었을 때는 백이 늘어도 그냥 항상 쉽게 둬도 뭐 패 정도는 나는 형태이고 네. 이곳을 두었을 때 주변에 흙이 두터워서 늘 때 이렇게 두는 것이 싫다면 백은 먼저 마늘모를 두면 정말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흙이 이 돌을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때 이곳을 호구 치면 여기를 먼저 찝어서 이쪽 호구와 이쪽을 맛보기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뒷맛을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입구자 형태만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네, 이쪽 입구자를 둘 때에는 자체 모양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이 모양을 키워갈 때, 크게 키워갈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판퉁이 구단 중앙 날일자로 삭감을 왔습니다. 네, 감각적으로는 뭐 일감이었는데요. 뒤로 받으면 50집 정도 마련 안 될까요? 이쪽만 보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교환이 됐으니까 아까처럼 이곳을 들어갔을 때에도 이미 득을 보고 이쪽에서 실리를 차지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백이 다른 작전을 세울 수도 있고, 혹은 이곳을 밀었을 때, 이제 늘면 이곳 가르는 것이 약간의 신경 쓰이죠. 젖히면요? 젖혔을 때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예를 든다면 네.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돌파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틀어막는 것은 축이 불리하니까 네.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과연 이도를 잡을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떨리는데요. 네. 이거는 못 잡을 것 같아요. 김지덕 구단의 스타일상은 이렇게 받기보다는 여기를 붙인다거나 혹은 이렇게 덮어씌워서 좀 전체를 공격하는 그런 수법을 떠올릴 것 같아요. 박정상 구단도 항상 치열한 수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수가 일감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시죠? 저도 뭔가 이쪽 부분을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요. 씌우는 자리요. 네, 씌우거나 붙이는 수를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다가 허무하게 좀 지는 경우가 많지만 김지덕 구단은 공격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형태는 사실 공격을 가기에도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키는 게 싫다고 무작정 공격을 간다면 주변의 백돌의 형태를 봐야 하는데요. 단곳만은 잘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백은 지금 이쪽도 워낙 단단하고 다른 곳 이쪽도 뭐 더 이상 찌를 틈이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백은 약점이 없습니다. 그럼 이 한 점만을 바라보면서 공격을 가기에는 흙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지금의 흐름은 약간 백이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이제 백이 좋은 원인을 찾자면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역시 이곳이 한칸 높이 있을 때 이곳에서 싸움을 걸어가는 것은 흙 형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멋들어지게 큰 모양을 운영하는 방법을 김지석 구단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씌운다면 뭔가 축을 둘러싼 그런 공방도 봐야 오, 되고, 씌워 예. 갔어요. 혹시 김지석 구단도 뒤로 받아주는 것을 생각하진 않죠? 이수는 아예 머릿속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붙이는 것과 씌워가는 것. 두 가지만 생각을 했을 테고, 씌워가는 것이 좀더 강렬한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붙이는 것은 결국은 늘때 뒤에서 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쪽을 밀어가면 한발 먼저 가르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이 씌우는 수가 더 좋습니다. 방금 축 관계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네, 축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곳에 하나 붙여서 교환이 된다면 이쪽을 두고 젖혔을 때 여기는 끊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 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걸린 건가요, 네, 여기? 지금은 축이 되는데요. 그런데 뭐 김지석 구단도 그 정도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씌웠겠죠. 또 축머리를 사용한다면 좀더 확실하게 축머리를 사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흙이 한번더 여기를 눌러가는 순간 굉장히 모양이 좋기 때문에 어설프게 뭐 축머리랍시고 이런 자리를 두었다가는 아예 그냥 눌러버리고 한칸 뛰면 또한번한 칸을 뛰어서 이쪽이 흙의 모양이 엄청납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붙이는 자리도 흙이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쪽을 이렇게 돌파당하는 것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이 흑돌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다르니까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 어렵습니다. 물어보네요. 설마 안으로 더 들어올 생각인가요? 이쪽을 늘면
이 한 점을 쉽게 버리는, 예를 든다면 아까 같이 어설프게 충머리를 사용해도 이제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귀에 사는 맛이 있기 때문에 흙 모양이 많이 깎였죠. 그리고 이쪽을 끊는다면 이 여기 있는 백한점과 방금 전에 젖힌 이 백한점 그리고 다음 단수까지 이 양쪽을 이용해서 뭔가 안으로 파고들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자리를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내비쳐집니다. 방금 박정상 구단이 감각적으로 두어온 수, 상대가 두어온다고 생각하면 좀 숨이 막히는데요. 아, 이 자리요? 네. 이 자리를 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쪽을 젖히면 이제 아래쪽으로 젖혀가고요. 이곳을 젖힌다면 이런 식으로 젖혔을 때 일단 최강의 공격은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있는 수인데 사활을 둘러싼 공방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안에서 패가 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좀 공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를 두어도 내려선다면 아직까지 이곳에 한 집이 확실하지 않고 또 이쪽도 한 집이 백이 도야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격은 통하겠습니다. 네. 이쪽을 붙이고 젖힌다면 오히려 백은 이런 식으로 두나요? 그때는 이제 흑의 최강의 수가 이쪽을 끊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요. 일단 축은 유리하기 때문에 이 싸움도 해볼 만해 보입니다. 뭔가 이곳을 젖혔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뭔가를 풀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은 되는데요. 혹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다시 풀어갈 수도 있긴 하죠. 아마 이쪽을 붙여서 둔다면 김지석 구단도 이제 축으로 버리고 다시 그냥 흙의 모양을 지키는 그런 식의 그림으로 가던가 혹은 뭐 예를 든다면 이쪽을 밀고 빠져나올 때 다시 뒤로 젖혀서 이쪽의 모양을 키우는 그런 발상을 떠올릴 겁니다. 젖혀만 두고 다시 생각하는데요. 네. 안태희 구단도 설마 이제 흙이 이곳을 넣을 거라고 기대를 하진 않았을 텐데요. 정말 심경의 변화가 있는 중인가요?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 자리이긴 한데 여기를 젖혔을 때 다음 대응책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퉁이 구단이 삭감에 들어갑니다. 백의 타계, 흑의 공격이 될 바둑인데요. 자, 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